허벅지 안쪽 살, 안쪽 윗살, 승마살, 앞벅지, 뒷벅지까지 허벅지 부위별 루틴을 이 영상에 모두 담았습니다. 고민인 부위를 무조건 날려버리는 싹둑 루틴의 허벅지 종합 버전. 군데군데 붙은 미운 허벅지 살과 볼록한 근육을 한 번에 제거하고 일자 허벅지 만들 수 있는 허벅지 지방 싹둑 잘라내기 루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지난 11월 상체 지방 잘라내기에 이어 23년의 마지막 루틴, 싹둑 시리즈의 마지막 루틴은 허벅지 살 잘라내기 루틴입니다. 허벅지 살 잘라내기는 허벅지 사이 맨 위쪽부터 전체, 승마살, 앞벅지, 뒷벅지, 억밑살까지 6가지 루틴의 종합 버전입니다. 당연히 이전에 공개된 루틴을 그냥 합쳐서 연결한 것이 아닌 각 부위가 더 효과적으로 버닝될 수 있도록 플로우와 동작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상체 종합 버전과 마찬가지로 홈롤러 사용한 동작은 모두 없애고 집에 누구나 있는 우리 지킴이 전용 소도구 두루마리 휴지로 모든 동작 함께 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자, 운동을 들어가기에 앞서 12월 한 달 루틴 스터디 주제는 전신 지방 활활 불태우기입니다. 갈수록 추워지는 겨울엔 특정 부위만 운동하기보다 전신을 골고루 태워주어야 체중 관리는 물론이고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겨울을 보낼 수 있어요. 뱃살, 등살, 팔뚝살, 허벅지살은 돌려깎고 제일 지방이 많은 똥배, 허벅지 안쪽살, 팔뚝살은 한 번 더 잘라내는 전신을 더 건강하고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루틴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12월 요요 없는 날씬한 겨울 보내실 지킴이 분들은 12월 루틴 스터디에 도전하세요. 그럼 드디어 운동하러 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이번 루틴은 A 허벅지 사이 맨 위쪽, B 허벅지 사이 전체, C 앞허벅지, D 뒤허벅지, E 승마살 총 5가지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AB 코스엔 두루마리 휴지가 필요합니다. 모든 동작 40초씩 진행하겠습니다. 루틴 시작하겠습니다. 허벅지 사이 맨 위쪽 살을 집중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A코스입니다. 무릎 사이 휴지 끼우고 무릎 세우고 편안하게 누워 발 사이 완전히 붙이고 준비. 몸의 긴장은 한 번 더 풀어주세요. 그대로 무릎 사이 모으는 힘을 주며 기다리겠습니다. 무릎 사이를 최대한 모아 휴지가 납작해진다 상상하며 휴지심이 일자가 되도록 무릎 사이 모으는 힘에 최대한 집중해주세요. A코스는 이 휴지심 조이는 힘을 계속 유지하며 동작이 진행됩니다. 어깨 주변 긴장은 편안하게 풀고 골반도 편안하게 두고 오직 무릎 사이 꽉 조이는 힘에 집중하며 기다려주세요. 힘이 조금 풀리는 게 느껴지면 다시 집중해 최대한 휴지를 꽉 조이며 기다리겠습니다. 무릎 사이 모으는 힘 유지한 상태에서 마시며 오리 엉덩이 만들었다가 내쉬며 꼬리뼈 말아주겠습니다. 골반 가운데 바퀴가 있다 상상하며 바퀴가 아래로 굴러갔다가 다시 위로 굴러옵니다. 골반을 움직이는 동안 중요한 포인트는 무릎 사이 모으는 힘이 풀리지 않게 꽉 조인 상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냥 골반을 움직일 때보다 조금 어색하겠지만 허벅지 사이 위쪽, 위쪽에서 앞쪽, 위쪽에서 뒤쪽 모두를 깨울 수 있는 동작이니 계속해서 무릎 사이 조이는 힘과 골반 움직임에 집중해주세요. 이번엔 꼬리뼈 만 상태 그대로 호흡 내쉬며 엉덩이 올렸다 마시며 내려주겠습니다. 올라갈 때에는 엉덩이부터 허리, 등이 하나씩 차례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에도 윗등, 허리, 엉덩이 순으로 하나씩 내려옵니다. 이 움직임을 만드는 동안에도 중요한 포인트는 무릎 사이 모으는 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릎이 조금 풀리는 위치가 있다면 해당 위치에서의 허벅지 사이 힘이 약하게 관여된다는 증거이니 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무릎 사이를 꽉 조이겠어 라는 마음으로 집중해주세요. 앞 동작 엉덩이 최대한 높이 올린 상태에서 유지. 그대로 호흡 마시며 오리 엉덩이 만들었다가 내쉬며 꼬리뼈 최대한 말아주겠습니다. 턱 당기고 엉덩이 최대한 높이 올리는 힘 유지하며 마실 때 천천히 오리 엉덩이 만들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아주 강하게 꼬리뼈 말아 조이는 힘에 집중해주세요.
이 움직임에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휴지 사이 꽉 조이는 힘을 풀리지 않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엉덩이 내리고 두 무릎 90도로 발 사이 붙여 올려줍니다. 무릎, 골반 모두 90도 정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휴지 강하게 조이는 힘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동일하게 마시며 오리 엉덩이 만들었다가 내쉬며 꼬리뼈 많은 힘 강하게 줍니다. 아랫배 루틴에서도 진행한 동작인데 휴지 사이 강하게 조이는 힘을 추가함으로써 허벅지 사이 위쪽 살을 집중적으로 태울 수 있습니다. 마시며 오리 엉덩이 만들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꼬리뼈 마는 동시에 휴지도 강하게 조여주세요. 앞 동작에서 꼬리뼈 말고 복부 쏙 집어넣는 힘 유지한 상태에서 무릎 아래만 내쉬며 교차했다 다시 내쉬며 반대 방향으로 교차해주세요. 꼬리뼈 마는 힘, 무릎 사이 모으는 힘,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리 하완만 천천히 교차하며 움직여줍니다. 이 동작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릎 사이 강하게 모으는 힘을 풀지 않는 것입니다. 이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종아리를 움직이면 허벅지 사이를 더욱 골고루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벅지 사이 전체 지방을 제거할 수 있는 B코스입니다. A코스와 동일하게 무릎 사이 휴지 끼우고 양 무릎 90도, 발 사이 주먹 하나 간격으로 준비합니다. 그대로 호흡 내쉬며 양 무릎 동시에 완전히 폈다가 마시는 호흡에 다시 접어주세요. 두 다리 빠르게 접었다 펴기보다 휴지 사이 조이는 힘이 풀리지 않게 집중하며 호흡 마시며 양 무릎 천천히 접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무릎 최대한 일자로 펴려고 노력해줍니다. 앞허벅지가 너무 타이트해진 경우 이 동작에서 허벅지를 완전히 펴는 것이 어렵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릎의 힘보다 앞허벅지 근육의 힘으로 무릎을 완전히 편다 상상하며 마시며 무릎 접었다 내쉬며 무릎 펴기를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양 무릎 곧게 편 상태로 호흡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두 다리는 골반 바로 위에서 버티는 것이 가장 좋으며 두 다리 최대한 곧게 펴는 힘, 무릎 사이로 휴지 강하게 조이는 힘, 이 두 가지 힘을 특히 강하게 주며 기다리려 노력해주세요. 무릎이 잘 펴지지 않는다면 가능한 범위까지만 최대한 펴는 힘 주고 기다리셔도 좋습니다. 다리가 다 펴지지 않을 땐 골반 위 무릎은 고정해주시고 이 위치에서 무릎 최대한 펴는 힘 줄여 노력해주세요. 무릎 사이 모으는 힘을 잘 줄수록 무릎을 곧게 펼수록 허벅지 사이 전체 지방을 골고루 태울 수 있습니다. 앞 동작에 이어 호흡 내쉬며 두 다리 조금 내렸다 마시며 다시 올리겠습니다. 마시며 다리 올릴 땐 최대한 골반 위쪽까지 올리려 노력해 주시고 내쉬며 다리 내릴 땐 꼬리뼈 많은 힘과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도 함께 유지해 주세요. 두 다리 많이 내리기보다 앞 동작에서 연습한 다리 곧게 펴는 힘과 무릎 사이 두루마리 휴지 조이는 힘을 강하게 준 상태에서 다리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턱 당기고 어깨 주변에 들어간 불필요한 긴장이 있다면 한 번 더 풀어주시고 마시며 두 다리 올렸다 내쉬며 두 다리 내리기 반복하겠습니다. 두 다리가 완전히 펴지지 않는다면 최대한 편 상태에서 두 다리 업, 다운으로 진행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두 다리 90도에서 130도 사이로 열고 양손으로 두 다리 미는 힘, 두 다리는 더 내려가지 않게 버티는 힘 유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편안한 호흡 계속 이어가며 손과 다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을 계속 유지해 줍니다. 추천하는 다리 너비는 내 다리는 양쪽으로 잘 열리지 않는다 하는 분은 가능한 범위까지 최대한 두 다리 찢어 버티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유연성이 좋은 분은 너무 과하게 여는 경우 오히려 근육이 힘을 놓치게 되니 최대한 열 수 있는 범위에서 보다 조금 올린 위치에서 버티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를 모으는 힘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리 곧게 펴는 힘은 계속 강하게 줄여 노력해 주세요. 바로 이어 호흡 내쉬며 손은 최대한 밀어내며 버텨주고 다리는 최대한 힘주어 모았다가 다시 마시는 호흡에 두 다리 이전 위치까지 열기를 반복해 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다리 천천히 버티며 열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손의 저항을 이겨내며 완전히 모아줍니다. 턱은 당기고 복부엔 가벼운 긴장 유지. 다리 움직이는 동안에도 두 다리 모두 발끝까지 곧게 펴는 힘 유지하려 노력해주세요. 볼록한 앞허벅지를 이완시키고 하체 부종을 제거할 수 있는 C코스입니다. 오른발 앞, 왼무릎 뒤로 보내 영상과 같은 자세로 준비합니다. 그대로 호흡 내쉬며 무릎 폈다가 마시며 다시 접기 반복하겠습니다. 두 다리 위치는 오른 다리 완전히 폈을 때 골반 아래 왼무릎 오는 위치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턱은 당기고 복부엔 가벼운 긴장 유지. 마시는 호흡에 오른다리 최대한 접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오른다리 최대한 펴주세요. 다리 펼 때 무릎 힘으로 과하게 펴기보다 앞허벅지 근육의 힘으로 무릎을 최대한 편다 상상해주세요. 오른다리가 완전히 펴지지 않는다면 가능한 범위까지만 펴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오른다리 편 상태에서 유지, 내쉬는 호흡과 함께 발로 최대한 커다란 동그라미 그렸다가 다시 내쉬는 호흡과 함께 반대 방향으로 최대한 큰 동그라미 그리기 반복하겠습니다. 앞허벅지는 강하게 펴는 힘 계속 유지해 주시고 다리가 다 펴지지 않는다면 이 동작 대신 다리 최대한 펴는 힘 유지하며 기다리셔도 좋습니다. 발로 동그라미 그릴 때 예쁜 원보다 최대한 발을 쥐어짜서 커다란 원을 그리려 노력해주세요. 이 동작은 하체 붓기 제거, 다리 저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조금 힘들지만 정말 효과적인 하체 스트레칭입니다. 이번엔 오른다리 최대한 접어 오른발 조금 앞과 오른쪽으로 이동, 양손 영상과 같이 매트 짚고 준비합니다. 왼다리 접어 오른손으로 당겨 기다리겠습니다. 왼발과 오른손이 닿지 않는다면 수건을 이용하셔도 좋고 그래도 힘들다면 양손 매트에 둔 상태에서 무릎 최대한 접어 기다리셔도 좋습니다. 동일하게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왼발 앞, 왼무릎 뒤로 보내 영상과 같은 자세로 준비합니다. 그대로 호흡 내쉬며 무릎 폈다가 마시며 다시 접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두 다리 위치는 오른 다리 완전히 폈을 때 골반 아래 왼무릎 오는 위치를 가장 추천합니다. 턱은 당기고 복부엔 가벼운 긴장 유지. 마시는 호흡에 왼다리 최대한 접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왼다리 최대한 펴주세요.
다리 펼 때 무릎 힘으로 과하게 펴기보다 앞허벅지 근육의 힘으로 무릎을 최대한 편다 상상해 주세요. 왼다리가 완전히 펴지지 않는다면 가능한 범위까지만 펴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왼다리 편 상태에서 유지, 내쉬는 호흡과 함께 발로 최대한 커다란 동그라미 그렸다가 다시 내쉬는 호흡과 함께 반대 방향으로 최대한 큰 동그라미 그리기 반복하겠습니다. 앞허벅지는 강하게 펴는 힘 계속 유지해 주시고 다리가 다 펴지지 않는다면 이 동작 대신 다리 최대한 펴는 힘 유지하며 기다리셔도 좋습니다. 발로 동그라미 그릴 때 예쁜 원보다 최대한 발을 쥐어짜서 커다란 원을 그리려 노력해 주세요. 이 동작은 하체 붓기 제거, 다리 저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조금 힘들지만 정말 효과적인 하체 스트레칭입니다. 이번엔 왼다리 최대한 접어 왼발 조금 앞과 왼쪽으로 이동, 양손 영상과 같이 매트 짚고 준비합니다. 그대로 오른다리 접어 왼손으로 당기고 기다리겠습니다. 턱 당기고 가슴 조금 더 열고 오리 엉덩이 만드는 힘을 추가하면 더 깊은 이완이 가능합니다. 밋밋하고 흐물흐물한 뒤터벅지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D코스입니다. 다시 매트에 하늘 보고 누워 양발 사이 주먹 너비, 뒤꿈치와 엉덩이 사이 발 하나 간격 정도로 무릎 세워주세요. 그대로 왼 무릎 90도로 접어 준비합니다. 내쉬는 호흡과 함께 엉덩이부터 허리 등 순서대로 굴리며 엉덩이 최대한 올렸다가 마시는 호흡과 함께 등, 허리, 엉덩이 순서로 다시 굴리며 내려옵니다. 왼다리는 들고 있는 상태 유지하며 오른다리로만 해당 동작 계속 진행하려 노력해주세요. 두 다리 모두 내린 상태에서보다 동작이 훨씬 어렵고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최대한 부드럽게 척추 굴리며 엉덩이 올라갔다가 다시 굴리며 천천히 내려오려 노력해주세요. 엉덩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진다면 눈으로 양 골반 잠시 확인한 뒤 최대한 같은 위치에서 유지하려 노력해줍니다. 이번엔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분절 없이 쭉 올렸다가 마시는 호흡에 엉덩이 내리기 반복하겠습니다. 엉덩이 올릴 때 오른 발바닥과 양팔로 매트 밀어내는 힘 강하게 주면 엉덩이를 조금 더 가볍게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턱은 당기고 복부엔 가벼운 긴장 유지, 마시는 호흡에 엉덩이 내려왔다가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하늘 위로 쭉 올려줍니다. 동일하게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그대로 왼발 제자리, 오른 무릎 90도로 접어 준비합니다. 내쉬는 호흡과 함께 엉덩이부터 허리 등 순서대로 굴리며 엉덩이 최대한 올렸다가 마시는 호흡과 함께 등, 허리, 엉덩이 순서로 다시 굴리며 내려옵니다. 오른다리는 들고 있는 상태 유지하며 왼다리로만 해당 동작 계속 진행하려 노력해주세요. 두 다리 모두 내린 상태에서보다 동작이 훨씬 어렵고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최대한 부드럽게 척추 굴리며 엉덩이 올라갔다가 다시 굴리며 천천히 내려오려 노력해주세요. 엉덩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진다면 눈으로 잠시 양골반 확인한 뒤 최대한 같은 위치 유지하려 노력해주세요.
이번엔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분절 없이 쭉 올렸다가 마시는 호흡에 엉덩이 내리기 반복하겠습니다. 엉덩이 올릴 때 왼발과 양팔로 매트 밀어내는 힘 강하게 주면 엉덩이를 조금 더 가볍게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두 발을 매트에 둔 동작보다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만큼 잘 사용되지 않던 뒤허벅지와 안쪽 허벅지를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동작입니다. 내 허벅지의 밸런스를 위해 이 동작에 익숙해질 나를 기억하며 최대한 노력하며 동작 진행해주세요. 불룩한 미운 승마살을 제거할 수 있는 이번 루틴의 마지막 이 코스입니다. 왼팔 접어 머리 베고 준비. 왼 다리 아래로 향하게 옆으로 누워 왼 다리 100도 정도로 접고 오른 다리는 곧게 펴줍니다. 머리, 어깨, 골반, 발목이 일자선상에 위치하도록 준비해주세요. 이번 코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동작 중에도 아래쪽 옆허리 공간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골반이 무너져 매트와 옆골반이 완전히 닿지 않도록 조금의 공간을 계속 유지하려 노력해주세요. 이 말이 어렵다면 오른 골반과 왼 골반이 같은 위치에 유지하려 노력하셔도 좋습니다. 복부 힘 가볍게 준 상태로 호흡 내쉬는 동시에 오른 다리 곧게 펴 오른쪽 골반 높이까지 올려 기다리겠습니다. 오른쪽 골반, 무릎, 발목이 동일한 위치에 있도록 다리 들고 편안히 호흡해주세요. 약한 근육을 깨우기 위해선 다양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 기본 정렬에서의 힘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앞에서 연습한 오른 골반 내려 양쪽 골반이 같은 위치에 있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른 다리 골반 높이에서 최대한 곧게 펴는 힘 유지하며 갈수록 무거워지는 오른 다리 느끼며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그대로 호흡 내쉬며 오른 다리 위로 쭉 올렸다 마시며 내려줍니다. 옆에서 봤을 때 오른 골반과 왼 골반은 같은 선상 유지하려 노력해 주시고 이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집중하며 호흡 내쉬며 오른 다리 들었다 마시며 내리기 반복하겠습니다. 다리를 업다운 하는 동안에도 오른 다리 최대한 곧게 펴는 힘과 복부의 가벼운 긴장은 함께 챙겨주세요. 오른 다리 마지막 동작입니다. 오른 다리 처음 높이로 돌아와 이번엔 호흡 내쉬며 다리 한쪽 방향으로 큰 서클 그리고 제자리 다시 호흡 내쉬며 반대 방향으로 서클 그리며 제자리 돌아와 줍니다. 다리를 공중에 들어 원을 그리면 움직임 방향이 다양해져 승마살 주변 근육을 더욱 골고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에서 골반에 소리가 나거나 불편하다면 골반에 붙은 대퇴 움직임의 안정성이 약한 원인이 가장 큽니다. 이럴 땐 동그라미 크기를 더 작게 그려주시고 그래도 불편하다면 움직임 없이 기본 높이보다 조금 더 높게 들고 기다리기만 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동일하게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오른팔 접어 머리 베고 준비. 오른 다리 아래로 향하게 옆으로 누워 오른 다리 100도 정도로 접고 왼 다리는 곧게 펴줍니다. 머리, 어깨, 골반, 발목이 일자선상에 위치하도록 준비해주세요. 복부인 가볍게 준 상태로 호흡 내쉬는 동시에 왼 다리 곧게 펴 왼쪽 골반 높이까지 올려 기다리겠습니다. 왼쪽 골반, 무릎, 발목이 모두 동일한 위치에 있도록 다리를 편안히 들고 호흡해주세요. 약한 근육을 깨우기 위해선 다양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 기본 정렬에서 힘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앞에서 연습한 왼쪽 골반 내려 양쪽 골반이 같은 위치에 오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왼 다리 골반 높이에서 최대한 곧게 펴는 힘 유지하며 갈수록 무거워지는 왼 다리 느끼며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그대로 호흡 내쉬며 왼다리 더 들었다 마시며 내려주겠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왼 골반과 오른 골반은 같은 손상 유지하려 노력해 주시고 이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집중하며 호흡 내쉬며 왼다리 최대한 들었다 마시며 내리기 반복하겠습니다. 다리를 업다운 하는 동안에도 오른다리 최대한 곧게 펴는 힘과 복부의 가벼운 긴장은 함께 챙겨주세요. 이번 루틴의 마지막 동작입니다. 왼다리 처음 높이로 돌아와 호흡 내쉬며 다리 한쪽 방향으로 큰 서클 그리고 제자리 다시 호흡 내쉬며 반대 방향으로 서클 그리고 제자리 돌아와 줍니다. 다리를 공중에 들어 원을 그리면 움직임 방향이 다양해져 승마살 주변 근육을 더욱 골고루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다면 왼다리 최대한 몸통 넘어지지 않는 범위까지 커다란 원 그리려 노력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루틴의 진행 방법입니다. 나는 안쪽 허벅지, 승마살, 앞뒤 벅지 할 거 없이 허벅지 전체가 골고루 고민이다 하는 분들은 이 루틴 격일 혹은 매일 도전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번 루틴은 종합 버전이니만큼 부위별로 챕터를 설정해 두었으니 그 부위만 짧게 진행하고 싶은 분은 챕터를 꼭 활용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효과 보장 루틴으로 찾아온 이진이었습니다. 짧지만 강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안녕.